대가에겐 뭔가 특별함이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드는 대한민국 특급 조리장, 명품 손맛의 달인 이순오. 예, 저는 냉장고에서 나는 잡냄새를요 이 레몬 하나로 해결하거든요. 레몬을 이렇게 썰어서요, 보통 멸치 국물 우릴 때 쓰는 구멍 뚫린 이런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둬요. 예, 이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레몬을 교체해주면 음식물 냄새가 싹 없어지고 걱정이 없답니다. 근심 걱정은 그만! 최고의 요리대가에서 배우는 정성 가득한 초대요리 레시피로 올 한 해를 뜻깊고 행복하게 마무리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비결의 박성입니다. 흔히 손님상 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보기에도 그럴듯한 아주 멋진 모임 요리를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여성 경영장 1호의 이순옥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맛있는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요새 겨울 하면 또 뜨끈한 국물 요리가 아주 생각나잖아요. 네. 그래서 뜨끈한 매운 어묵탕하고 또 어린이들이나 또 안주로도 좋은 그 소세지 채소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죠. 뜨끈한 국물에 오동통한 어묵이 듬뿍! 겨울에 먹어서 더 맛깔난 매운 어묵탕과 아이들 밥반찬에는 물론 어른들 술안주에도 으뜸인 새콤달콤 소시지 채소 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매운 어묵탕 재료는 어묵, 배추, 시금치, 느타리 버섯,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멸치 다시마 국물 재료는 멸치, 다시마, 대파, 마늘, 무, 건고추, 물. 양념 재료는 간장, 청주, 청양고춧가루, 소금. 소시지 채소볶음 재료는 비엔나 소시지, 떡, 콩나물, 양파, 파프리카, 풋고추. 양념 재료는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즙, 간장, 설탕, 카레가루, 다진 마늘, 들기름, 깨소금, 통깨,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매운 어묵탕과 소시지 채소볶음. 재료 준비 끝!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뭔가 얼큰한 게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매운 어묵탕입니다. 예. 포장마차에 지나가면서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그 별미가 또 어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 어묵탕을 하시려면 육수를 잘 뽑아야 돼요. 국물이 그렇습니다. 시원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물을 먼저 이제 잘 내주셔야 되는데 네. 우선 그 멸치를 저 내장을 빼주셔야지 떨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뺀 멸치하고 네. 다시마를 물에다가 좀 먼저 불려주셔야 돼요. 이게 네. 몸이 충분히 멸치하고 다시마가 불어야지 끓었을 때 맛있는 물이 빨리 우러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미리 예. 이렇게 끓이기 예, 예. 전에. 이렇게 해서 한 네. 5분 정도 네. 이렇게 내비두셨다가 네. 또 여기 이제 향채 채소가 이 파를 좀 넣어주시는데 네. 큼직하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근데 오늘 매운 네. 어묵탕이기 때문에 마른 통고추를 넣을 거거든요. 마른 통고추. 예, 통고추 네.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늘을 어떤 분들은 다져서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통으로 넣으셔야지 육수가 깔끔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통마늘도 좀 넣어주시고 시원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자, 무도 좀 이렇게 넣으셔서 일단은 어느 5분 정도 이렇게 좀 불렸다가 네. 나머지 부재를 넣으셔서 요거를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조금 요거 끓는 동안에 저희가 자. 이제 다른 거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자. 어묵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네. 뭐 생선살에다 전분 넣어서 갈아서 준비를 한 건데 네. 오늘 이 배추가 들어가면 요새 이제 김장 배추 하고 남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 배추를 데쳐내고 이제 어묵을 데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편을 좀 떠주시는데 네. 이렇게 자르면 너무 이게 저기
이어 두꺼운 면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걸 편으로 저민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한 3cm 정도로 이런 식으로 배추는 편을 떠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어묵은요. 이렇게 뭐 구멍 뚫어진 어묵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종류대로. 예. 예. 그래서 종류대로 뭐 꼬치에다 끼워 넣으셔도 되는데 또 불편하기도 하니까 자 이거 한번 쓸어보세요. 뭐 크기는 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냥 써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박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면 반듯한 것보다 훨씬 좀 보기가 좋죠. 예, 이렇게 예, 예. 이런 마른 목걸로 이렇게 쓰르셔서 네.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어묵도 이렇게 동그랗게 쓸면은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이렇게 옆으로 쓸면은 네. 이렇게 동그랗게 비스듬하게 썰어주시면 이거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훨씬 얘가 폼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해서 옆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한 2cm 두께를 쓸어주시고 네. 또 요거는 구멍이 좀 단단하기 아이고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해주시면 짧게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데쳐 주셔야 돼요. 어묵이 또 이게 기름에 예, 기름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데치는데 오늘 두 가지를 데칠 거니까 네. 요것도 마저 쓸을까요? 네. 시금치는 데치지는 않는데 네. 요거 요새 이제 겨울 시금치라 해서 왜 동초라고도 하죠. 겨울 동초 쪄서 네. 다른 일반 시금치보다도 굉장히 그 줄기가 두껍고 네. 단맛이 나는 시금치예요. 지금이다. 예, 예. 요거는 이따가 다시 쓰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거부터 네. 예, 데쳐야 되는데 네. 자, 우선 항상 그 끓는 물에다가 네. 자,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네. 소금을 넣어주시면 간도 되고 또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는 역할도 해주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배추를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배추를 데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배추가 그냥 넣게 되면은 그 날냄새, 배추의 그 날래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고 이 데친 거는 바로 씻지 않으셔도 돼요. 여열로 그냥 여기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건져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어묵도 데칠 거잖아요. 근데 네. 어묵을 먼저 데치면 기름이 나와서 안 되니까 한 번에 이거 무색 채소부터 데쳐내시고 그다음에 어묵을 데쳐주시면 네. 시간도 절약되고 네. 또 그 조리 그 연료도 좀 전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건 어차피 어묵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야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데치셔서 건져내 주시면 되거든요. 그건 같이 넣으셔도 돼요. 저 그 거기다가 예 같이 넣으시고 어묵을 이렇게 한번 뭐 꼭 끓이지 않으셔도 되고 네. 예, 이렇게 해서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먹기에는 납작한 거는 열을 빨리 받고 근데 골고루 또 색깔이 이렇게 납작한 거나 모양이나 이런 걸로 하시게 되면 훨씬 맛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준비를 해놓고요. 자, 어묵하고 배추를 데쳤습니다. 예, 이제 저 제일 중요한 건 육수 네. 내는 건데 육수 네. 이제 준비를 하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부재료는 어떤 네.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 버섯을 요새 또 이제 뭐 버섯을 넣으면 닭고기 맛도 나고 쫄깃거리고 그렇죠. 이거는 결대로 뭐 요리를 하실 적에는 한번 데쳐서 해주시는데 이거는 국물도 시원하게 우러나게 이렇게 결대로 찢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양파가 들어가면 왠지 그 단맛이 좀 나죠? 네. 예, 그래서 양파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매운 거기 때문에 매운 어묵탕이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일간 풋고추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애기들이 만일에 먹을 때는 또 너무 매운 거는 그러니까 청양고추는 빼셔도 되고요. 어서 썰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뭐 그냥 넣으셔도 되지만 너무 씨가 들어가면 음식이 그 깔끔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씻으세요. 그래서 털어져 나가는 건 나가고 조금 붙는 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냥 알뜰하게 속으로 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